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금년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민간 임대주택법도 여러 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임대주택 등록으로 얻을 수 있었던 세제 혜택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법 개정으로 주택 종부세 관련 합산 배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6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의무 임대 기간 4년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매입 임대 등 건설 임대 등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는 매입 임대 유형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 등록을 하는 것은 폐지되었고,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은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주택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장기 건설 임대인 경우는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4년 단기 임대주택이나 8년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처럼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등록 말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말소 대상인 임대주택이더라도 임대 등록일에서부터 자진 말소 혹은 자동 말소 때까지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관련 세제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중 종부세 관련 세제 혜택은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 종부세 과세 시 합산에서 빼주는 합산 배제 적용 혜택인데요. 이 세제 혜택은 임대 등록 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종부세 합산 배제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는 합산 배제를 그대로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종부세에서 이 임대주택 합산 배제는 아주 큰 혜택인데요. 하지만 등록된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할 때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증액하면 안 되는데요. 이 임대료 인상 상한 5%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당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들과 합산돼서 합산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임대료 상한 규정을 어겨서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면 규정을 어긴 해당 연도에서 그 다음 연도까지 총 2년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상황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 등록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 배제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 등록을 할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유형인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기존 단기 임대주택이었던 것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로 장기 매입 임대 주택을 신청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를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합산 배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건설임대주택을 장기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에 상관없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 6월 18일 이후 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변경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의 경우 2020년 7월 11일, 법인의 경우 2020년 6월 18일이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대주택법 개정 관련해서도 변경된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씩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